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사견을 좀 듬뿍 담아서 제가 생각할 때 공부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제가 제안 내지는 설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7년간 코딩 교육을 하면서 얻게 된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는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림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이 그림은 그래프를 그릴 도화지입니다. 이 도화지의 X축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두 개의 선을 그릴 것인데, 저는 그두 개의 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선은 중요도의 선입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도는 빠른 속도로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처음 어떤 분야를 접했을 때 배우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편리한 것이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되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해서 그런 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중고 공부를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Frequency of는 빈도수라는 뜻입니다. Chinese word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웹페이지는 만 개의 중국 글자를 랭킹을 매긴 웹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놀라운 것을 알게 됐는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바로 한국어에서 화학적, 결합적에서 해당되는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 혼자서 무려 중국어 전체에서 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2등이 한 일자인데 두 개를 합치면 5.6%입니다. 그리고 10%의 빈도수를 갖는 단어는 불과 6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 글자에서 6글자가 10%를 쓴다. 그것은 굉장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적자와 여기 거의 만 번째 랭킹에 해당되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읽을 수도 없는 이 글자 사이에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적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적자는 시험에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잘 모를 만한 단어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어려운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 선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 선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은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더 어려운가. 즉, 처음에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배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어렵고 복잡해져서 뒤에 배우는 것들은 정말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해보면 어떤 분야건 간에 사람은 처음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야를 시작할 때 출현한 어떤 개념이나 부품들은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조합해서 그것들을 합성해서 결국에 뒤에서 배우게 되는 뒤에서 나오게 되는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것들은 쉽지만 그것들을 결합해서 뒤에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원천적인 것들이 바로 처음에 배우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까 저한테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에서 저 난이도와 중요도라는 저 선의 중심에 있는 교점이 무엇인가로 저의 관심사가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직업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은 교양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직업, 여기서 얘기하는 직업은 학생이라면 공부일 것이고, 직장인이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일 것이고, 또 취미인이라면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고 있는 취미생활이겠죠.
바로 이 직업의 영역은 정말로 덜 중요한 것을 배우지만 난이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점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교양의 영역은 정말 중요한 걸 하지만 난이도는 정말 낮은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직업의 영역은 노력 대비 어떤 성과가 높지 않은 분야. 그리고 왼쪽에 있는 교양은 조금만 노력해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놓고 한참을 쳐다본 결과 이것을 하나의 선으로 합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을, 이두 개의 선을 합쳐보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X축은 노력입니다. 즉, 노력을 함에 따라서 Y측의 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노력에 따라서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곡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런 곡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노력함에 따라서 능력은 이렇게 향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처음 어떤 분야를 접하면 교양을 배우게 되는데, 그 교양을 배울 때는 보시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능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자신의 직업의 영역에서는 정말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프로그래밍을 하거든요. 그리고 잠에 들읍니다. 쓰러지듯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젯밤 실력이 높아졌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일정한 수준에 돌아온 모든 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실력이 느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 교양이라고 하는 분야, 어떤 분야건 분야를 막론하고 처음 배우는 것들은 정말 중요하고 큼직큼직한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도 자기의 실력이 성큼성큼 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영역은 수준은 매우 높지만 그 수준이 높음으로 인해서 실력이 높아지는 속도는 굉장히 느린 상태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역은, 실력은 낮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수준에 기뻐하지 못하고 그 실력이 높아지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옛날에 기억하고 있었던, 이 시절에 기억하고 있었던 어떤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슬럼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밑에 있는 초심자, 입문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처음 시작하는 그 분야를 빠른 속도로 접수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것. 저는 그것은 그 틀린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우리 수업이 교양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2단계에 있을 건데 여러분이 굉장히 큼직큼직한 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배워가고 있다라는 그 속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급자가 되거나 또그 분야가 여러분의 직업이 되거나 했을 때는 그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력이 높아진 상태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슬럼프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정보 기술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한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전체를 알고 있지 못하니까요. 모두가 부분을 알고 있고
모두가 각자 알고 있는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상이 정보기술처럼 무한히 넓은 분야라고 한다면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히 넓은 분야에 맞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에는 진도가 있죠. 그리고 완주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히 넓은 분야에서 완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강의만 보았건가 마지막 강의까지 보았건 이 무한히 넓은 정보 분야의 관점에서는 둘 다 그냥 조그만 부분일 뿐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완주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상기하면서 재미있는 부분까지만 공부하시길 바래요.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뇌가 의식에게 보내주는 귀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더 이상 공부하지 말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써먹어보라는 신호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신호를 자꾸 무시하면 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치면 포기하지 마시고 유보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셔서 가장 중요한 처음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자괴감, 불안감, 초조함 이런 마음들도 당연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으로 재미있음, 기대됨, 신기함 이러한 감정들도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모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기대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순간 자체가 더없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차차로 하시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